저도 한번 내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네. 사실 말문이 막혀가지고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그렇죠. 거거든요. 아니 다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. 그렇죠. 전무후무하니까 그렇죠. 오늘 때 시원하게 한번 처음으로 네, 아, 공개하는 겁니까?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전 기분 좋죠.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. 시원하니까 또 속이 시원한 아, 네. 시원한 거예요. 뻥 뚫린 느낌. 아 그래요? 자 그럼 일단 보여주시죠 시원하게. 지금 벗으면 돼요? 예. 자 팬들 준비됐나요? 오, 팬들 떨리는 모양이에요. 했네. 근데 귀엽다. 아 지금 모르겠는데. 두 건 벗어주세요. 연기를 가지고. 속이 시원하겠네. 두 상 진짜. 아, 진짜. 아니 난 솔직히 말을 하면 이 모자 쓴 것보다 벗은 모습이 더 잘 생겼어. 너무 잘 생겼어. 여기 앞에 두 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모자 쓴 것보다 그죠? 벗고하니까 좀 더 남자다워 보여. 아니 그리고 네. 이마 라인이랑 눈썹 이쪽이 너무 잘 생기셨어. 네. 약간 이국적으로 아니다. 생기셔가지고 머리가 다 있는데도 저기 부러운 건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부러워? 아니 근데 중간 중간에 약간 등성. 이렇게 비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도 많이 좋아하신 거죠 지금 그죠? 네 엄청 좋아. 그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많이 벗고 다니잖아요. 그러면 자유로워져서 머리가 날 수도 있어요. 맞아, 그럼, 진짜 스트레스가 덜 그런 생각이에요.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머리가 안 나는 거거든요. 맞아, 맞아. 지금 이렇게 하고 계속 좀 짧게 짧게 하고 다니면 어느 순간 표정이 한결 지금 너무 그러니까. 밝아서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. 아니, 되게 시원하죠, 머리가? 아 너무 시원해요. 좋아요, 좋아요. 지금. 사실 저도 저희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 친가 둘 다 조금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조심하란 말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막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드니까 저도 관리 잘해야 돼. 아우 넌 까지면 정말 이쁜 대머리 되겠다. 잘생긴 만약에 까지면 케어, 안녕하세요 케어, 와서 고백하러 오겠습니다. 아니 사실 팬들 뭐 괜찮죠? 어때요? 너무 이뻐요? 그쵸 네. 오히려 두 건 쓰고 모자 쓴 것보다 아니,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아, 전 정말 벗은 게 훨씬 매력적이다. 저도 맞아요. 야, 진짜 섹시해요. 네. 네. 너무 잘 됐다. 본인은 얼마나 섹시하고. 그러니까. 아, 잘했어. 나왔어. 근데